세트 스코어 1대1 동점. 노무현 선수와 정해창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치열한 경기가 몇 세트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3세트는 좀더 선수들의 공격력이 화끈하게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우엔 선수의 공격으로 3세트 시작합니다. 초구 배치는 3번, 5번, 9번. 자, 양 선수 모두 초구를 한 번씩 실패했거든요. 자, 여기서 키스가 또 있어요. 이거 잘하면.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아, 네. 이렇게 예. 인사를 하죠. 근데 지금 이상하네요. 네. 2배치를, 그러니까 뒤돌려치기 길게를 만약에 연습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키스의 도움으로 초구 성공하는 응우에 섰습니다. 정해창 선수도 웃을 수밖에 없는 키스였었네요. 그렇죠. 럭키샷 이후에 이렇게 연속 득점 나오면 속 타죠. 예, 정해창 선수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3세트에서는 응우엔 선수가 4차 투어에서 15대 12로 승리했습니다. 이 3세트는 상당히 치열했었군요. 네. 에버리지도 상당히 비슷했었고, 15대 12 스코어도 되게 비슷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응우엔 선수가 여기서 하이런 7점 기록하면서 3세트를 승리했었던 지난 첫 번째 맞대결 3세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잎사각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회전력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코너가 일단은 코너 적용을 좀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갔는데요. 앞돌리기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맞네요. 테이블 상황이 지금 털이 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들구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일 되면 이제 훨씬 더잘 구를 거거든요. 마찰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번 드리는 게,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이어지면 괜히 팔에 힘들어 갑니다. 네. 3세트 3점으로 시작하는 응우엔. 자, 대전 뱅크샷.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추정됩니다. 아, 3뱅크가 정말 정확하네요. 뱅크샷 대결에서는 오늘 정해창 선수의 뱅크샷 성공이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짧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을 텐데, 다행히 잘 들어갔네요.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를 안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이나 리버스 아니면 역회전을 주고 뒤돌려치기를 아예 길게 뽑아주는 건가요? 리버스인가요? 자, 리버스로 갔어요. 빗나가는 정해창. 정해창 선수가 이제 3차, 4차, 5차, 6차까지 오면서 첫 상대를 마르티네스, 또 응우엔, 쿠드롱 이런 선수들과 아주 힘든 승부를 보여줬었는데, 6차에서는 응우엔 선수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뱅크샷 성공 이후에 연속 득점을 노려봤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점수는 3대 2. 뒤돌리기. 5 쿠션 성공. 아, 각도 만들기 어려웠는데 잘 꺾어놨죠. 좋습니다. 저쪽 큐선의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응우엔 선수 큐선 유지가 너무 좋죠. 아마 그런 모습이 성적하고도 비례돼서요.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지금 임팩이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점 추가. 4대2.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응우현 선수는 1점 득점을 상당히 잘해요. 잘하고 포지션도 잘 쓰는데 거기서 연타가 좀 오늘따라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를 실패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3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자,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에 응우현 선수. 오늘 하이런은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리기를 앞에 공으로 갈지 뒤에 공으로 갈지 뒤에 공으로 갔습니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좋습니다. 응우현 선수의 스트로크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해창 선수는 어떤가요? 아, 정말 뭐 두 선수 모두 좋습니다. 네. 뭐 팔로우도 상당히 좀 두 선수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금 깊은 편이고 임팩을 강하게 해준다기보다는 큐를 좀 깊게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힘있게 달려갑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지금처럼 임팩을 좀 해주는 공들도 깔끔한 스트로크가 나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로크의 끝 마무리가 좀 잘 되는 공들이 딱 나오면은 정해창 선수의 득점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심리 상태가 큐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군요. 네. 그 심리 상태 중에 가장 큰 게 또 자신감이고요. 지금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죠? 네, 좋아요. 네. 역전에 성공하는 정해창. 어떠신가요? 이승현 캐스터가 보시기에도 지금이 딱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지난 1세트, 2세트 때의 큐를 어떤 스트로크하는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자신감 있게 득점을 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부드럽게 쳐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 공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선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득점을 딱 만들어낼 때는 지금처럼 좀 자신감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두께 좋고요. 일단 저 사이공 하나 아니면 될 것 같은데요. 4분이 다가가면서 네, 성공. 좋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살살 쳤지만 속도는 되게 느리지만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비롤 위마즈 선수의 128강 경기가 생각나는데 네. 1세트 잘 안 풀리니까 2세트에는 확실히 그 본인의 색깔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때는 또 비롤 선수는 좀 시원시원하게 쳤잖아요. 네. 정해창 선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좀처럼 좀 이렇게 좀 큐 끝에 마무리가 좀 덜 되는 느낌보다는 지금처럼 자신감 있는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아, 지금 바로 세웠는데요. 요 이게 아 멋집니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선수가요. 네. 기가 막힌 샷을 보여주면서 연속 5득점. 아, 이거를 바로 세워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은 느낌이 없잖아요. 퍼져줄까요? 괜찮은가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잘 완성하면서 연속 6점으로 8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처음부터 회전력을 극대로 만들어주고 라스트가 퍼지게끔 짧은 각도를 노리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키스를 편안하게 빼기 위해서요. 와, 얇은 두께. 마지막이 퍼져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두꺼웠어요. 1세트와 마찬가지로 6연속 득점. 오늘 하이런은 6점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짧게 들어오면서 7점째까지 만들진 못했고요. 점수는 8-4. 넉점 차. 피켓치기를 길게 돌리는지
길게 돌렸어요. 거의 한계각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득점이 될 수 있게끔 영리한 플레이를 한 거고요. 귀를 쭉 내밀면서 성공하는 응우연. 자, 돌리기를 기술을 얇게 빼고 배공 각도는 줄여줘야 되는데 각도를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살짝 빗나가네요. 네. 뒤돌리기 살짝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응우연 선수 1점 추가 점수는 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원뱅크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예. 네, 혹시라도 키스가 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너무 얇게 맞아서 단쿠션에 먼저 맞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3뱅크로 갑니다. 자, 키스가 나면 들어갔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맞은 게 더 좋게 섰어요. 예. 혹시 흰 공이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죠. 자, 이 뱅크샷이 흰 공 좀 두껍게 맞으면서 네. 성공했습니다. 아, 흰 공이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은 보일 것 같은데요. 흰 공이 안 보인다면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이 상당히 좋게 서 있고 보이는 상황인가요? 리버스인가요? 자, 리버스로 보냈어요. 코너 쪽. 네. 득점. 좋습니다. 시원하게 공격 성공하고 있는 정해창 11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리버스로 보내는 와중에도 1족구의 두께를 두껍게 쓰지 않고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내리고 갔어요. 내공이 먼저 진행하죠. 1족구보다. 오, 두 선수들의 득점이 초반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1, 2세트와는 다른 3세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옆돌리기예요. 자, 지금은 조금 속도가 빠른 듯한 느낌이 있죠. 두께도 좀 두꺼운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더 이어가지 못하는 정해창 선수. 3이닝까지 오면서 첫 공격에서 3득점 그리고 1점 1점씩 득점하면서 5점을 기록 중인 응우연. 응우연 선수 왼손 샷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각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공타 없이 4이닝까지 응우연 선수가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도 배치가 또 이어졌죠. 옆돌리기 적중 추격하는 응우연. 사실 두 선수가 좀 실수가 있으면 같이 실수하는 것 같고 한 선수가 공격력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자, 1적구는 먼저 크게 돌려놓고 내공은 나중에 진행하는 깨끗합니다. 네, 당점을 정말 잘 찾은 거고 1적구가 한 바퀴 더 크게 돌면서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는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죠. 네.
간결하게 그냥 탁 보내놨어요. 오늘 경기가 재밌으려면 어떤 한 선수가 치고 나가야 되겠네요.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응우에 뒤돌리기. 자, 여기서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 공간에서 코너가 들어가는군요. 네. 들어갔습니다. 4득점 올려놨습니다. 속도, 11대 9. 네, 속도가 안정적인 속도여서 자연스럽게 코너 웍이 좀 덜 일어났죠. 이 세트테이블은 이런 상황을 좀 무서워요. 너무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 3뱅크. 중요한 뱅크샷. 들어가면 동점. 들어갔어요. 야, 위기에서 응우엔 선수가 살아나는군요. 응우엔 선수 오늘 하이런이 4득점이었습니다만 이 뱅크샷 성공으로 인해서 오늘 하이런 6점 연속 6점을 기록하고 있는 응우엔 점수는 11대 11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넘어가네요. 맞습니다만 이건 리모트 컨트롤이 안 되네요. 살짝 빗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너무 아깝네요. 연속 6점으로 11대 11을 만들어 놨습니다. 응우엔. 그래도 잘 쫓아갔죠? 좋아요. 지금도 정혜찬 선수가 이번 3세트에서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 같아요. 보시면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훅 밀려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키스도 완벽하게 빼내고 내공도 컨트롤이 좋습니다. 앞서 나가다가 뭐 동점을 만들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정혜창 선수가 잘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크체 마무리 그리고 자신감이 살아 있습니다. 옆돌리기 약간 불편한 자세에서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3세트 2점 남아 있는 정혜창. 이런 모습이 있는 선수군요. 정혜창 선수. 네, 폭발력이 있죠. 네. 응우엔 선수가 6점으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정혜창 선수가 바로 이어서 2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까지는 좋았는데 회전력이 좀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코너 쪽 돌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13점에서 멈춰서는 정혜차. 자, 아까 전과 같은 컨트롤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초코의 두께를 아주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보내주는 뒤돌리기. 안 들어가네요. 응우엔 선수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저런 제스처가 참 있어요. 보면은 어이쿠 하는 표정이죠. 네. 네, 동작이었습니다. 네, 손을 좀 번쩍 들면서 공을 딱 치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이거 놓치면서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응우엔 선수가 좁혀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옆돌리기는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 들어가는 게 좋죠. 분리를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시원하게 옆돌리기 좋습니다. 성공. 세트 포인트. 내공이 붙어 있는 와중에서 당점을 못 주는 상황, 그러니까 아래 당점을 못 주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합을 맞춰서 좀 시원하게 분리각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지금 속도 배합과 당선 배합 너무 좋았고요. 자, 마지막 1점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3뱅크를 노려볼지 아니면은 감아치는 뒤돌려치기 형태를 칠 수도 있는데 그때도 키스가 좀 위험해요. 한 점을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일단 좀 제일 편안한 선택은 3뱅크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키스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앞돌리기를 키스 내려놓고 내공의 각도 길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잘 뺐고요. 세트 포인트에서 정해창 선수의 마무리 공격입니다. 자, 득점 안 되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 지금 이 상황에서 2점이 남은 상황이었다면 3뱅크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앞돌리기는 생각할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역회전을 좀 많이 주게 되면 그러면 좀 각도가 너무 길게 서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두께를 편하게 쓸 수도 없었고요. 3뱅크 선택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뭐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정해창 선수의 선택이니까요. 용우현 선수의 공격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석점 남겨놨습니다.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이 3세트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이 3세트를 승리하게 되면 뭐 최소한 승부치기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3세트를 누가 가져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돌리기. 자, 이 공도 성공했어요. 3점. 자, 응원 선수가 이런 뒤돌리기에서 1족구를 두껍게 보내놓고 가는 공을 상당히 잘 치네요. 그렇다고 내공을 강하게 치지도 않으면서 각도 형성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3세트 14대 13에서 응우현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지금 조금 회전력이 많이 들어갔죠? 오. 네. 일단 두 점 보태면서 13점. 일단 아래 땅점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회전력이 좀 더 많이 부여되고 하단 당점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무난한 배치가 왔습니다. 세트 포인트. 아, 이 배치를 놓칩니다. 야, 이 아까운 상황인데요.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정해창 선수였습니다만 좀 이렇게 나가네요. 네, 좀 두꺼웠어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3세트의 정해창 선수.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응우현 선수가 이번에는 큐를 잡았습니다. 자, 정해창 선수에게는 참 다행인 게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썼습니다. 비켜치기 대전이 정확한 한 지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내공 각도를 좀 길게 보내줘야 되는데 만들어냅니다. 14점.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섰어요.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해찬 선수가 다음 세트에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정해찬 선수였습니다만 오히려 위기입니다. 역시 접전에서의 실수는 상대에게는 기회거든요. 네, 지금 배치 별로 생각할 거 없이 길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마무리 네. 성공하면서 15대 14 3세트를 승리하는 응우현입니다. 응우현 선수의 역전 세트. 자, 응우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을 거고 정해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막판에 이제 후반에 응우엔 선수의 추격이 아주 매서웠었고요.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성공하면서 15대 14, 한점차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해창 선수가 그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응우엔 선수에게 기회를 줬고요. 그 기회를 잡은 응우엔 선수 놓치지 않고 15대 14로 마무리했습니다. 세트 수가 2대 1로 응우엔 선수가 한 세트를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4세트로 넘어갑니다.